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살 보살 미진
오늘 환경 본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보현 해운품 독성용 책 한 권씩 있죠. 이게 이제 어제 막 출판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태산처럼 많은데 아주 간단하고 또 평생 그 의지해서 독성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그 책이 있다면은 옛날 스님들에게서 제일 많이 선호했던 책이 보현해운품입니다. 보통 이제 금강경도 하고 그다음에 보문품도 그렇게 인기가 좋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신 스님들은 보현해운품을 선호했어요. 그 설정 스님이라고 그분의 호가 삼낙자인데 세 가지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 가운데 그 세 가지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이제 불화를 그리시니까 불화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게 첫째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좌선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현해운품을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현해운품을 한번 독성 쭉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했습니다. 과거에 스님들은 거의 이 보현해운품을 그 독성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뭐 그 못지않게 보현해운품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수만 권 그 책을 찍어서 보급을 일찍이 해오고 있던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책이 바로 보현해운품 해설한 강의집입니다. 모두 가져가셔서 읽어보셨겠지만은 그걸 많이 보급했어요. 읽어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해. 불교의 결론이고 환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평생 지니고 다니면서 독송할 수 있는 독송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원을 세워가지고 이제서 이제 책이 됐어요. 한문으로 독송하고 싶은 분은 앞부분 한문 독송하고 48쪽 넘겨주세요. 48쪽부터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골라 잡아서 독송하도록 그렇게 이제 책을 이제 편찬을 했으니까 오늘 점안식을 하겠습니다. 48쪽 넘긴 김에 그 이제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 밑부분까지 제일 밑에 말고 그 일단락 끝난 데까지 그 읽어서 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점안은 책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아마 많이 보급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저절로 욕심내고 평생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독성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또 우리는 화엄경 공부하니까 화엄행자는 이게 이제 제일 우리 마지막에 강의할 책이에요. 사실은 81권 중에 이게 81권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미 2008년에 강설집을 냈고 이제 또 독성본으로 이렇게 또 냈습니다. 이거는 환경 전체하고도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현해운품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여래의 공덕은 가령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겁동안 계속하여 설명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 열 가지 서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며 셋째는 널리 공양하며 넷째는 스스로 업장을 참회하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며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들을 수순하며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합니다. 선제 동자가 아뢰었다.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오리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는데 글자도 크고 활자도 아름답고 아주 읽기 좋죠. 쑥쑥 아주 가슴 속에 쑥쑥 아주 스며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입법개품, 입부사의 해탈경의 보현행원품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 화엄경 81권 중에서 21권이나 차지하는 입법개품, 법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나서 거기 이제 끝머리에 열의 공덕을 이야기해요. 찰진 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찰진 신념 가수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과거에 무수한 억만 명 중생들이 지나갔고 현재도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올 중생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매순간 변하고 변하는 그 마음들을 다 헤아려 안다 하더라도 또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이 얼마나 더 넓습니까? 이 우주 법계 허공이 얼마나 더 넓습니까? 그것을 그 넓이가 얼마인지를 다 안다 하더라도 또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능히 부처님의 공덕, 우리 한 마음 부처의 공덕은 다 설명할 길이 없다. 야, 근사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들과 선진 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의 열의 공덕은 가령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슬 불찰 미진수 급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 무량급 동안 계속하여 설명할지라도 끝까지 다 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부처의 공덕과 능력과 그것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이 거기서 개발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질 문명을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까? 그게 전부 뭐가 했다? 사람이 마음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편리하고 생활이 편리하고 좋은 것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전부 우리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마음 부처가 만들어낸 거라. 그런 마음 부처의 능력은 그야말로 무수한 세월 동안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열 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꽉 차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발현시킨다. 드러내서 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열 가지 크나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열 가지 행운이란 무엇인가? 그 과목만 제목만 쭉 해놓고 또 하나하나를 내가 저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책 속에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이 누구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사람 모든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한다.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 좀 찬탄하는 소리 좀 아끼지 말고 인색하게 그렇게 굴지 말고 좀 칭찬 좀 해줍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코끼리도 뭐한다? 춤을 춘다.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근데 사람 춤추게 하는 거야. 간단하지. 근데 그걸 왜 못하냐고. 그 간단한 열쇠가 여기 있어. 모든 부처님은 우리를 찬탄하며.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거, 참 마음이 안 내켜가지고, 멋졌고, 안 해보던 일이라서.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아, 한번 좀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기는 쉬워. 또 쉬워. 또 쉬워져. 할수록 쉬워져요. 그 처음에 이게 미쳤나? 이 소리 들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그 소리 들어, 일단 한 번. 그 뭐 한 번 지나가는 소리인데. 금방 지나가고 사라져버려. 말처럼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 없다, 세상에. 그 다음에. 넷째는 널리 공양하며. 공양하는 게 뭐야? 배려해주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이라, 자리를 배려해주고, 운전하고 길 갈 때, 내가 그랬죠. 그거 좀, 앞지르게 하면은, 뭐, 궁지는 그래 사치 말고, 아, 대가 바쁘신 부처님인갑다 하고, 얼른 가시라고. 그래, 잠깐 이제, 멈춰서 빨리 지나가게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한 시간 운전하면서도 복을 엄청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 까먹는다. 다 까먹고 다닌다. 복을 다 까먹고. 간단한 그런 마음 한 번 쓰는데 복을 짓는데 그걸 다 까먹는다고요. 이런 거 낱낱이 이야기하기로 하면 끝도 없는데 그게 이제 널리 공양하는 일입니다. 공양이 무슨 뭐 요즘 뭐 바꿀면서 공양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양이지 진짜. 그 다음에 넷째는 스스로의 업장을 참여하며 그랬습니다. 늘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불법 모를 때 너무 잘못 살았다. 불법 이치 모르고 너무 잘못 인과 이치를 몰라가지고 나는 너무 엉뚱하게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았다. 내가 지어놓지도 않은 것을 부당하게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에게 요구하면서 내놔라 내놔라 왜 안 내놓냐 하고 막 부당한 요구하면서 살았다. 그게 업장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치를 알아서 깨우치는 게 참여입니다. 뭐 그 어디 가서 무슨 백만 배 하고 꼭 그래야만 참여 아니에요. 이참 사참이라는 게 있어. 이치로서 참여하고 사상적으로서 참여한다. 이치로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본래 죄업이 본래 공한 줄을 알고 그 우리 본 마음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공한 줄 아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뉘우칠 줄 알고 이게 이제 2참과 4참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이거 참 안 되죠. 특히 한국 사람들 그 배 아픈 그런 그 어떤 DNA가 있어가지고 그 DNA를 어떻게 소멸하게 못해가지고 옆에 자기 아는 사람 잘 되면은 참 배가 아파가지고 누가 또 혹 그 마음 좋은 사람은 칭찬하면은 당장에 그 부정적인 말을 들고 일어난다 끼어든다 그거 참 그거 하나만 우리가 고쳐도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며 뭐든지 불치하무이라고 밑에 사람에게도 물을 줄 알아야 돼. 그걸 귀담아 듣고 뭔가 깨달을 것이 있을까 뭔가 배울 것이 있을까 하고 들어보는 거. 저는 조금만 그 저기 피곤하고 그러면은 TV 이제 가톨릭 TV 틀어놓고 목사들 나오는 기독교 TV 틀어놓고 불교 TV는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광고도 한 번씩 유심히 듣는다. 저기서 뭐 혹시 깨달을 게 있는가 하고. 그거 다 봅니다. 그리고 또 불교 TV에 뭐 그 스님들, 젊은 스님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유심히 들어봅니다. 100마디 가운데 한두 마디 들을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도인들이 그야말로 깨 쏟아지듯이 쏟아져갖고 그 안에 다 자기들이 찍어서 자기가 올려놨어.
올렸는데 그것도 다 들어봐. 그럼 뭐 처녀 도인, 보살 도인 뭐 할 것 없이 우리 거사 도인을 말할 것도 없고 처녀 도인, 보살 도인도 꽉 찼어요. 그 사람들 소리도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내가 유심히 들어봅니다. 거기도 배울 게 있어요. 등등 그런 거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게 그런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7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며 누가 아프다 하거든 좋은 약도 좀 사다 주기도 하고 좋은 그 건강 정보도 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게 그 구체적으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그대로 생명 가진 사람은 모두가 부처님이니까 어디 뭐 석가모니가 뭐 오래 살도록 지금 우리가 어디 찾아가서 그 청한다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환경에서 그렇게 말하겠어. 저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 그런데 환경불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다 부처님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거. 그 다음에 8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다. 누구에게든지 배우고 그 중에서도 이거 대승 법문 화엄경 같은 이런 훌륭한 법문은 우리가 열심히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더라도 깨우치려고 하고